세상에 로또 2등 당첨이라니. 오늘 꿈자리가 너무 좋더라니까. 우리 5만 천조 된 거예요? 바보야, 로또 2등은 4천만 원 정도임. 그래도 좋다. 진짜 로또 2등이라니. 다들 행복해 보이네. 여보, 나 명품백 갖고 싶어요. 아유, 그럼 그럼 사주고 말고 다들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아, 저는 최신형 컴퓨터예요. 저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여보, 나 다녀올게. 네, 조심히 갔다 와요.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야. 다녀와. 유치원 잘 갔다 와. 안녕. 아니, 진짜로 원하는 게 없는데. 아, 이왕이면 값진 데 쓰고 싶단 말이지. 아, 기부를 할까? 말이잖아. 유치원에 있을 시간인데. 마리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네? 뭐라고요? 여긴 어디지? 난 설마 납치당한 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어? 당신 딸을 되찾고 싶으면 당장 천만 원을 준비하도록. 네, 천만 원? 어? 저기요, 제 몸값이 겨우 천만 원? 1억, 아니 10억은 요구하셔야죠. 마리니? 얘가 유치원 안 가고 싶어서 장난친 거지? 엄마 바쁘니까 안 끊어. 너 이 녀석. 뭐야, 아저씨 누구예요? 너 때문에 계획이 다 망가졌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생겼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야 암전이 있어. 야, 울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손도 안 묶고, 어? 아직 때리지도 않았잖아. 하지만 소리 질러서 너무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도 너무 무서워요. 알았어. 소리도 안 지르고 이 칼로 치울게. 넌 그냥 얌전히만 있으면 돼. 이 아저씨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 돈만 받으면 너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집으로 보내줄게. 알았지? 네. 그래. 다른 계획으로 협박을 해야겠군.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말이야. 이게 뭐예요? 협박장을 만들려고. 우와, 협박장? 저도 협박장 꾸밀래요. 야, 너 지금 유기된 거란다. 너네 엄마한테 내가 협박장을 보내는 거라니까. 아, 저도 꾸밀래요. 저도요. 꾸밀고 싶어요. 저도요. 알았어. 자, 여기 펜. 펜 말고 크레파스 없어요? 크레파스? 그냥 펜 써. 크레파스 주세요. 알았어, 알았다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다.
자. 그래 그래 여기 우리 딸이 쓰던 그냥 집에 있던 크레파스란다. 야호. 근데요 이런 유괴방 같은 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궁금해? 아니 아저씨 아니 이래서 돈을 벌어야죠. 어? 아니, 얼굴도 잘생겼구만. 내 딸이랑 똑같은 말을 하네. 아 웃었다 웃었다. 아니 웃으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뭐라는 거야? 아니 진짜로 잘생겼다니까? 네 누구세요? 이게 뭐지? 어? 협박장이 아니라 뭐야? 이건 말이 글씨잖아. 마리아! 장난 그만 쳐! 마리네 유치원이잖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진이 아버님 되시죠? 예진이가 많이 위독합니다. 얼른 병원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아저씨 왔다! 아저씨! 아저씨 어땠어요? 어땠어요? 저 연어박 엄청 놀랬죠? 웃은 거 아니야? 저 아저씨? 저기요? 왜 그래요? 잘 안 됐어요? 너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놀래라. 아 왜 소리를 질러야? 우리 예진이 수술비 어떡하지? 우리 예진이 우리 수술비 어떡하지? 벌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 우리 예진이가 아저씨? 엄마잖아? 아 저기요 아저씨 저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진아. 예진이가 뭐야? 여보세요? 마린이? 아 마리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유치원도 안 갔다면서 무사한 거지? 어? 이리네. 뭐? 당신 딸 내가 분명 납치했다고 했을 텐데. 당신 누구야? 어? 아니 우리 마리는 괜찮죠? 네? 아 엄마 난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저기요 1,000,000원이면 돼요? 그깟 돈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마리 털 끝 하나라도 건드지 마세요. 1,000,000원? 그 돈 아까 줬어야지. 네? 당신 원하는 게 뭐예요? 너도 자식 잃는 슬픔을 한번 느껴봐. 아저씨 자식이 있어요? 따라 나와. 어? 같이 가요. 나 확 도망가버릴까? 아니, 나 인질인데 아니야 궁금해. 아 저기 아저씨! 1,000,000원 금방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너가 아니라 다른 아이였으면! 아저씨? 다른 아이를 유괴했으면 지금쯤 수술은 했을 거야! 아저씨 울지 마요. 아저씨는 웃는 게 참 잘생겼는데. 너 끝까지 난 납치범이라고. 넌 내가 무섭지도 않니? 맞아. 아빠는 웃는 게 잘생겼어. 어? 안녕? 아, 넌 이름이 뭐야? 난 예진이야. 난 마린 7살. 나도 7살이야.
반가워. 예진아, 정신이 좀 드니? 아빠가 금방 수술비를 구해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아빠, 나는 괜찮아. 나 때문에 아빠가 불행한 거라면 나 수술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하지만 아빠, 아빠는 내가 소중하지? 잃고 싶지 않잖아. 뒤에 있는 마리도 똑같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잖아. 나 때문에 분명 마리 부모님도 슬퍼하실 거야.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아, 예진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정말 미안하다 꼬마야. 괜찮아요?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주겠니? 네. 이게 무슨 일이래? 다 제 잘못이에요. 분명 낙취범이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 그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여보, 괜찮아. 마리 목소리 괜찮았다며. 분명 우리 딸 괜찮을 거야. 마리야, 어디야? 괜찮니? 무사한 거니? 여기 잉여병원입니다. 뭐라고요? 병원? 너 이 새X 우리 마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따님은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괜찮아? 무슨 나쁜 짓 안 당했고? 응, 말 잘 듣고 염통이 잘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일 있었길래 자수를 한 거야? 그러게, 납치범이 그리고 왜 널 병원에 데려왔니? 말하자면 길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빠, 그리고 나 선물 받고 싶은 거 생겼어. 응, 뭔데? 그게 있잖아. 오시죠. 아저씨! 예. 고마야. 예진이 수술실 들어갔어요. 뭐라고? 수술 끝날 때까지 저희 가족 옆에 있어줄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 그러니까 아저씨! 아저씨! 웃어요! 고맙다. 민두맨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